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블디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호흡을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엔 공명, 그 다음에 시간엔 호흡인데 왜 이 두 가지의 레벨을 배우는 거냐면 너무 발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이 발성이 대체 뭘까요?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공명,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횡격막, 네 번째 입모양.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합하져가지고 소리가 하고 나가면 정말 정확한 발성법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호흡법을 배울 거고 이 호흡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해주시면 웬만한 호흡법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다섯 가지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연습법을 자기 전에, 진짜 노래 연습하기 전에 생각날 때 연습해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요, 복식 호흡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따라. 아니, 노래를 할 때 복식 호흡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시죠? 복식 호흡이 그럼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편안한 몸 상태에서 배로 호흡을 들어마시고 뱉는 거가 복식 호흡입니다. 선생님, 저 근데요, 복식 호흡이 아주 쉽다고 하는데 이로서만요, 배로 쉬어지지가 않고 가슴으로 쉬어집니다. 이걸 배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배를 보시면 그냥 가만히 쉬고 들어마셔도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손에다 어느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면 땅의 밑에 중력으로 배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힘들게 되어 있는데 어색하다는 뜻이죠. 누웠을 때 되게 편안한 상태. 이 편안한 상태를 일어났을 때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두 번째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진 보시죠. 자, 이게요, 옆으로 누워서 호흡을 해주시는 건데요. 오히려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누워서 하는 호흡보다 오히려 더 길게 호흡을 넣을 수 있고 뱉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숨쉬기 운동이 들어갈 건데요. 영상 보시죠. 옆으로 누워서 되게 편안한 상태에서 숨을 들어마시고 뱉고 한 다음에 숨참기 1분을 해주시면 아까 전에 일자로 누워있을 때보다 더 편하거든요. 자, 숨을 들어마시고 뱉고 숨참기 1분 고!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자로 누우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우셔서 숨참기 1분 지금부터 시작해주세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1분은 무조건 넘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여러분들의 호흡을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디아님 이해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로 넘어가 주십니다. 옆으로 누워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바닥에서 동그랗게 말아주시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들어주시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동그랗게 굽어진 허리와 그 다음에 무릎과 배, 닿은 그 곳을 신경 쓰시면서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세가 바로 우리가 진정 노래할 때 쓰여져야 할 복식 호흡들의 근육들이거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배만 나오고 배만 들어간다고 해서 노래에 쓰이는 복식 호흡이 아니라 이 몸 전체를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동그랗게 빼주는 거거든요. 자, 영상 보시죠. 숨을 들어마시고 뱉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호흡을 30초 참아주시고 30초 동안 이를 악물고 하고 뱉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쉬었다가 참다가 이제 뱉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몸을 반을 일어서서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 반만 일어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배입니다. 배가 부풀면서 허리가 약간 쭉 하고 펴지는 느낌을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 연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영상 보시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불룩해지는 배, 등어리는 뒤로 누가 나를 민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뱉어주십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뱉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30초 참고 30초 동안 아까 우리가 치치치 했다면 이번엔 쓱 그냥 뱉어주시는 겁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시고 참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다섯 번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어설 때 그럼 살짝 뒤로 누가 나를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손은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뒤로 눕습니다.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사진 여기 있습니다. 일어서면요, 들어오신 이 호흡이 배 쪽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일어나면 가슴부터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러분들이 살짝 뒤로 눕고 소리도 허리 이 가슴 바로 밑쪽을 잡고 허리를 쫙 펴고 살짝 누우면 공기가 배에도 들어가고 팽창되고 가슴은 쫙 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숨쉬기 연습을 해주십니다. 영상 보시죠. 서서 하면 배에 바로 왜 풍선처럼 부르지 않아요. 중력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손을 여기 가슴 바로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잡아주신 다음에 어깨를 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허리는 뒤로 젖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가슴도 펴질 뿐만 아니라 배에서 숨이 들어가는 게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숨을 들어주세요. 그럼 배가 팽창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그 상태에서 하고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그럼 굉장히 하늘에 붕 떠있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게 정말 정확한 여러분들이 노래할 때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가슴을 넓히고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숨을 들어 마셔주세요. 호흡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차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니면 해서 1분 채우는 거 이렇게 해서 연습을 두 가지 같이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들어 마시고 뱉을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노래할 때 쓰이는 복식 호흡입니다. 오 마이 갓! 대하님, 전 복식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배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온몸을 사용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노래를 특히 고음 위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이 진짜 땅땅 이렇게 굳어있어요. 왜? 몸의 힘이 전체적으로 허리 펴줘야지, 뒤에 등 날개 이게 힘 줘야지, 긴장 줘야지, 배는 힘 앞으로 나와야지.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몸이 되게 땅땅해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야. 그게 어쩔 수 없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만 딱 여기만 호흡을 들어 마셨다면 이 몸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호흡을 어떻게 하면 들어 마시고 뱉는지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호흡할 때 소리가 흔들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잡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길게 뱉고 숨을 들어 마시는 거 이거 꼭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 횡격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의 호흡이거든요. 횡격막은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호흡법.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 어느 학원을 가도 나 이거 디아님한테 배워서 나 바로 이해했어요. 배에다가 숨 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버블디아였어요.